안녕하세요. 스몰캡 방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영상을 찍습니다. 네, 자료 준비는 좀한 시간 정도 한것 같고요. 오늘은 자동차 좀 부품 쪽 섹터 기업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사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SL이랑 네, 현대 BNG 스틸 만도 이렇게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고, 코엘 패션은, 지금 이제 지입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뭐,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제가 했던, 이제 SJ 그룹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너무 오른 것만큼 다시 내려온 상태라서, 바닥권이 아닐까란 조심스러운 추정치가 있어서, 우선은, 항상 실적이 견조했기 때문에, 주가도 견조했던,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좀 다시 한번 재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20% 내외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기업인데 다시 진입해서 충분히 괜찮은 기업일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은 좀 SL 얘기 좀 얘기 드리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좀 얘기 드려볼게요. 일전에 얘기 드렸던 뭐 이오테크닉스나 또 뭐죠? 덕산하이메탈 네, 이런 기업들은 제가 자료 조사되는 대로 아마 차주 정도의 업로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L의 이제 연간 실적 데이터예요. 보면 사실 이 6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커지지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 급성장을 해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좋아질 거라는 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서 우선 여기 6년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올해와 내년, 내후년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포트에 좀 담을 만한 가치가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자동차 쪽도 좋았던 것 같아요. 부품주도.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자동차 쪽 포트는 명신산업밖에 없었는데, SL과 만도, BNG스틸을 좀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차주 초에 좀 시초가로 좀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시초가 아니면 종가 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도드라지진 않아요. 왜냐면, 실적이 좀 도드라지지 않다는 게 이랬어요. 18년에 너무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그리고 19년에 좋아졌고 근데 이 436억이라는 영업이익이 16년과 17년 놓고 봤을 때 크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올해 실적이 16년만큼이라도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작년이 이제 1000억이 좀안 되게 나왔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SL이라는 기업이 그냥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램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이게 SL이라는 회사의 램프 시스템이에요. 램프 시스템 쪽이 이 회사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 앞에 있는 헤드램프, 그리고 안개등, 그리고 뒷 후미등, 그리고 여기 이게 저도 이제 이거 보고 알았는데 이런 걸뭐 침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SL이 자기 브랜드면 좀 여기 자동차 뒷면에 보면 이런 등이 있잖아요. 이 램프 쪽에 대한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 쪽을 바라볼 때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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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고 너무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제 친환경 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냐라는 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우선은 자동차 부품주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스터디를 많이 못했지만, 친환경 관련된 거 영역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요. 뭐 이게 결국에는 고객사들의 어떤 매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환경이라는 대트렌드 전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의 수요가 친환경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SL은 이 부품사들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들을 하시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 한번 둘러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회사 개요 보면서 뭐 CV나 이런 거 체크해 봤는데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 회사의 핵심은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고를 굉장히 잘 갖고 있었던 현대자동차도 3분기에 좀 타격이 있었고요.
분기 실적을 보니까 기아차가 타격이 좀 컸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실적이 분기 실적 놓고 봤을 때 가장 안 좋았고, 현대차는 1분기 정도 실적이 됐었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SA라는 그룹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예요. 물론 미국의 어떤 GM도 있고, 고객사가 좀 다변화하는데 집중한다라는 내용이 이 사업 보고서에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이제 맞물려 간다면 회사의 주가의 밸류션은 높아질 수도 있고 리레이팅 될 여지가 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결국 저는 실적 따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게요. 그리고 보니까 그 현대차 이게 GMP인가요? 그 전기차 플랫폼이잖아요. 자동차 플랫폼. 거기에도 충분히 램프를 들어가고 있고 SL 같은 경우는 고가인 GV 시리즈, 제네시스의 SUV 브랜드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필리스에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가 제품을 좀 들어가고 있어서 어떤 제품의 좀 믹스 개선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 제품을 판다는 거는 수익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수익성 관련된 얘기는 분기 영업이익률 가지고 있다 실적 데이터 보면서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GM, 뭐 중국 계통의 자동차 회사인 것 같고요. GM, 포드, 샤시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보면 되게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마 국내에서 아마 이 해외 법인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 해외 공급 회사들이 현지에 있는 고객사한테 직납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로 아마 판매 구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요.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램프 쪽 파츠의 부분의 매출 비중이 83% 정도 이번 분기에는 나왔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좀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이제 헤드램프 쪽 관련된 생산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아메리카 쪽에 있는 공장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나빴어요. 한18% 정도 낮았는데 국내 공장들의 가동률은 좋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현재 매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우선 올해 실적은 2개년 전인 19년보다는 실적이 이미 월등하게 뛰어났습니다. 이쪽 램프 쪽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최근 6개년 동안 가장 좋은 실적을 이뤄낼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판매 형태는 이렇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가든지 국내에서 해외 수출로 가든 해외 법인이 직접 고객사한테 하든 그런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큰 내용이 없었고 분기 실적을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기 실적 보면 가장 근래 중에서 작년 2분기를 제외하고 가장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4분기 실적은 모르겠습니다. 이 기대치만큼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2분기 실적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미 300억 정도만 나온다고 했을 때 간단히 한번 썸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300억으로 바꾸고 그럼 영업이익은 1460억이고요. 예, 작년에 932억이었으니까 3분기에 자동차 고객사들 완성차 업체들이 좀 부침을 겪었으니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본 비율이랑 부채 비율은 더할나 없이 건강한 기업이고, 현재 누적 EPS만 놓고 봐도 작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3배 좀안 되게 늘어난 상황이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올해가 이 2016년만큼의 실적만큼은 아니겠지만, EPS가 내년과 내후년을 바라볼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부터는 자동차 부품사들, 실적이 올라온 기업들은 충분히 접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증권사 리포트 목표 주가보다는 최고로 높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한 4만 원까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3번, 4번 나눠서 사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3분기 쪽좀그 영업비용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컸었는지라고 놓고 봤을 때 제가 가장 컸던 거는 급여 부분이 20억 가까이, 단위는 1000원입니다. 높아졌고요. 볼드치가 된게 10억 단위로 높아진 거고요. 보증수비가 이때 반영된 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 있었지만 이거는 무시해도 될 내용 같고요. 손실충당금 환입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궁극에는 운반비랑 포장비도 많이 늘어났고 경상연구개발비 뭐 좋은 쪽에 투자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급여나 공인위생비, 직원 쪽에 들어갈 실적들, 뭐 성과급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동량, 운반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기 실적은 좀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SL 기업이라는 기업이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2분기 때도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눈여겨봤던 기업인데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아마 이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7월 중순 이 정도였으면 쭉쭉 빠질 때였나. 아무튼 이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주가가 쭉 내려와서 지난주 금요일날 7.94%라는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까지는 아니고 상승을 좀 키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연간 실적을 보러 바라볼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4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더 높은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로 길게 좀 바라보고 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산업은 산업 스터디 좀 리포트 많길래 좀 스터디를 해서 여기저기 증권사 좀 공부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친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